오늘은 제가 다육농장에 다녀왔는데요. 이 아이들 정리하기 전에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 사왔는지 또 보여드려야 되잖아요.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우와, 일단 첫 번째 아이부터 이제 이렇게 맛보기로 살짝, 뭘 사가지고 왔을까요? 네. 본격적으로 소개해 볼게요. 브레비 폴리아입니다. 브레비 폴리아. 우후. 네. 잘 보이세요? 네, 요게 여러분 브레비 폴리아입니다. 저는 제가 그 알뜰이라는 농장에 가서 이 브레비 폴리아는 제가 처음 봤었는데요.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리고 얘가 이렇게 희성금처럼 붉게 물이 듭니다. 네, 요 아이가 더 빨갛죠? 네, 요 아이도 네, 이제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네, 두 포트를 사가지고 왔어요. 네. 너무너무 예쁘죠?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은, 네, 뭐 합식을 해도 너무 예쁘고요. 네. 요 아이들도, 이렇게 희성금처럼 이렇게 가지를 잘라서 심어 놓으면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, 네, 번식도 굉장히 잘합니다. 브레비 폴리아. 네, 예쁜 아이들 네. 보여드렸어요. 그리고 이 동미인입니다. 네, 동미인. 네, 이게 사실 미인 종류들이 되게 예쁘잖아요. 그런데 얘는 되게 특이하면서 이렇게 따글따글 모여 있어요. 네, 여기 좀 잎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 아이들 네. 잘 살려봐야 되겠네요. 두 개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두 개가 떨어졌어요. 네, 이렇게 아이도 있어서 이런 아이들은 화분에다가 심어 놓으면 되게 예쁘거든요. 네, 그래서 이 아이도 제가 화분에 한번 잘 심어 보겠습니다. 할 일이 사실 너무 많아서 분갈이 할 아이들이 지금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,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빨리 겨울이 되기 전에 이 아이들 빨리 분갈이 해줘야겠네요. 너무 예쁘죠? 네, 요 동민 네, 소개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후레뉴입니다. 후레뉴. 네, 후레뉴. 후레뉴. 요 아이들은 이렇게 네, 아가들도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아이들이 있습니다. 이 아이들은 한 포트에 6,000원이에요. 한 포트에 6,000원, 그리고 브레비 폴리아는 4,000원, 동민 3,000원인데, 조금 저렴하게, 네, 깎아주셔서, 네, 저렴하게 데리고 왔습니다. 네. 일단, 이 후레뉴는 저는 처음 사봤는데요. 너무 예쁘죠? 네, 요 아이들도, 심어 놓으면, 화분에 심어 놓으면 정말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요렇게 후레뉴까지 해서, 네, 제가 농장에서 사온 아이들, 오늘은 그렇게 뭐 많이 사오지 않았어요. 네, 농장 구경을 엄청나게 많이 하느라, 오늘은, 네, 많이 못 들고 왔고요. 자, 오늘은 제가 요렇게, 네, 후레뉴에, 브레비 폴리아에, 그리고 이렇게 동미인까지, 네,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. 예쁜 아이들 제가 나중에 또 분갈이해서 네,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고맙습니다.